박정식 대표님의 오늘 키워드를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는 바로 리사이클링입니다. 자, 리사이클링, 뭐, 재활용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2차전지 관련된 리사이클링이겠죠? 맞죠? 본부장님? 네, 뭐 2차 전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플라스틱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오늘 또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당연히 같이 폐 플라스틱, 뭐 폐 배터리 같이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네.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들이 IRA 세부 법안을 보시게 되면 이 조달 자체를 25년까지 중국 외 지역에서 전부 다 조달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들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오늘 좀 선택을 해봤고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유명한 나라들이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 또 이제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의무화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네. 점, 또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수요도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뭐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충분히 이런 이 폐배터리와 같은 리사이클링 쪽의 이슈가 앞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선택을 해봤고 특히나 화학주들이 이쪽 폐플라스틱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산업군들의 시장을 또 확대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또 시선들 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우리가 폐배터리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가 허점을 찔렀는데 자, 플라스틱 재활용,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뭐 쪽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대표 종목이죠. 에코플라스틱을 조금 먼저 에코플라스틱.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전기차 부품 쪽도 좀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20%, 뭐 영업이익이 144%, 순이익이 334%로 엄청나게 수익성이 좀 좋아졌고요.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부품을 좀 판매를 하죠. 플라스틱 범퍼라든지 뭐 콘솔 이런 쪽으로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자회사가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기아나 뭐 이런 모비스 같은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수출 데이터 보시면 자동차 쪽이 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플라스틱 계열이 또 차량 경량화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알루미늄과 더불어서 이런 경량화 쪽에 대한 이벤트가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경량화 관련된 부품들은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일단은 이 폐플라스틱도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또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코플라스틱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한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네. 항상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세림 BNG라는 종목인데 세림 BNG.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같이 시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일단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번에 이제 순이익 자체가 좀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한 부분에서의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 영업이익과 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 진공성형 기술을 이용해서 식품 포장용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 네. 생분해성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묻으면 매립을 하면 또 이제 미생물이 다 갉아먹어서 100% 분해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친
친환경 부분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생분해 쇼핑 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뭐 연 매출을 뛰어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내년에 규제 항목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 있는데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앞으로 이런 플라스틱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고 또 자리적인 부분에서 바닥에서 좀 시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종목을 체크해봤습니다. 에코플라스틱과 세린 BNG. 일단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사용 자재와 관련된 추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이런 종목들이 또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이렇게 리사이클링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 키워드 박정식 대표님께도 그대로 알려드렸죠. 박정식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딱 떠오르셨나요? 네, 저는 코오롱 플라스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도 이제 코오롱 그룹 계열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이고 뭐 폴리옥시메틸렌부터 폴리아미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 소재까지도 다양하게 제품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플라스틱 관련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까지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 또 이 플라스틱 재활용 이슈뿐만 아니라 현재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플라스틱이 이 전기차 모터 기어류나 그리고 배터리 팩이나 그리고 이 고전화 커넥터 또 수소차용 플라스틱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매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지난 이제 2022년 기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일단은 매출이 2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으로 이러한 이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과 관련해가지고 박정식 대표님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하창범 부장님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가격도 많이 좀 낮은 상황이고, 최근에 그래도 3월 들어서는 조금 시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되게 좋네요. 실적이 엄청, 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뭐 세린 BNG랑 좀 비슷한 차트 모양이기도 네네, 하고 그러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제 절대 수치가 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세린 BNG랑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역별에서 정별로 가는 또 초입 부분이어서 충분히 하단에서 공략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오롱 플라스틱과 관련해 가지고 또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그러면은 아까 확인하셨던 세림 BNG나 에코플라스틱 중에 하나 또 탑픽을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세림 BNG랑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안 보셨군요. 네. 저는 에코플라스틱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자, 에코플라스틱이? 네. 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시총이 그렇게 자본 총계 대비 높지 않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과거 2020년까지만 해도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를 만들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력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이제 지난 이제 2년 정도 기준으로, 3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 형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이 성장 기조로 보면 신고가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조금 더 시세가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세를 따라가는 측면이 아니라서 좀 손이 잘 안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